즐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세트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팀플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팀플 경기에는 특별한 분 한 분과 또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콩두 컴퍼니에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경정 해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프로 게이머 서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선수 시절에도 같이 이렇게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군대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콩두 컴퍼니의 한 멤버로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저는 첫 인상이 무슨 모델 같은 포스가 이렇게 풍겨지면서 사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네. 남자다워졌다는 소리를 꽤 많이 듣고 있어요. 남자다워졌다기보다는 그런가요? 굉장히 옆 사람 허벅지 긁는 듯한 이런 반응이죠? 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예쁘다. 네, 네. 저는 그 말이었어요. 서경정 선수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네, 네. 예, 남자답다는 칭찬.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 맞죠? 아, 칭찬이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예, 굉장히 깔끔한 이런 인상. 아, 물론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예쁘셨습니다만. 자, 근데 네. 네. 아니, 외모가 너무 많이 바뀌셔서. 자, 서경정 선수 이제 오랜만에 네. 또 이렇게 해설 마이크 잡은 지는 좀 꽤 되셨죠? 아, 사실 스타 파이널 4 1차 대회 때 잡고 나서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잡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그 프로게이머 시절 때 정설임 캐스터랑 엄지경 해설이 정말 제 경기를 되게 많이 중계를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오늘 함께 이렇게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네. 너무 떨리네요. 아, 그래요? 기대돼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경정 해설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네. 제가 5년 만에 스타리그를 처음 올라갈 때 네. 5년 만에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 듀얼 토너먼트 진행할 네. 때 네. 아, 근데 정말 그 아픔을 겪고도 예,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서경정을 정말 띄워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나 저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답니다. 제 어머니가 정말 팬이세요. 아유, 언제 한번 예, 뵙죠. 네. 예. 진짜 서경정 선수한테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전 것 같아요. 왜요? 아, 서경정 선수가 스타리그 올라갔었구나. 농담입니다, 농담. 아유, 맞아요. 그렇게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유, 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콩두 컴퍼니의 일원으로서 또 오늘 해설해 주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헌터에서 펼쳐지는 3대3 팀플입니다. 자,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다시 한번 만나보죠. 선수들 소개합니다. 자, 콩두 스타즈 파티 네 번째 세트. 저희에게 너무나 친근한 이제 팀플 경기입니다. 자, 먼저 한쪽 부스에는 네. 김성재, 변기섭, 홍진호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지금 올랜덤으로 무기라는군요. 네. 그러네요. 네, 김성재, 변기섭, 홍진호 선수가 한편.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 나머지 세 명의 선수들이 있겠죠. 강민, 조용호, 그리고 나도현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프로게이머를 10년 넘게 거의 생활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굳이 주종적을 안 하더라도 랜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네, 주종적으로 하고 지면 더 괜찮아요. 아니, 저는 이제 선수들의 경기력을 염려하신 거 아니라 네. 제가 헷갈릴까봐. 저희도 정리력 여섯 명을 다 같이 보려면 그쵸, 네. 어쨌든 제가 정리해서 예, 좀 예, 보기 좋게 예, 예, 말씀드리죠. 자. 선수들 경기 준비 됐고요. 자, 과연 헌터에서 펼쳐지는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헌터에서 펼쳐지는 팀플 경기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표시를 예, 지금 옵저버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옐로우 그다음에 예, 홍진호, 변길섭, 김성재 같은 편이죠. 자, 이쪽 가장 먼저 이쪽 알려주세요. 예, 저한테 아이디가 안 뜨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인투 더 레인보우. 여기가 김성재 네, 선수의 진영이에요. 김성재, 프로토스. 아예 저그. 예. 저그고, 예. 자, 그다음에 세시가 홍진호인가요? 그거 계속 예, 예. 아, 거기가 변기섭. 아니죠. 세시가 홍진호. 아, 세시 요 파란색 지금 보여지는 예. 9시가 변길섭 선수입니다. 변길섭 선수의 저그 진영. 네, 3시는 홍진호 테란이고요. 네, 이가 홍진호. 그리고 5시가 강민의. 5시 강민. 5시 강민 쳐주세요. 6시 나도연. 네. 7시 조용원이에요. 9시. 아, 변길섭. 이렇게, 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야, 3대 3이라 그런지 정말 헷갈리네요. 네. 어, 강민 프로토스예요? 강민 토스. 오. 강민 토스. 강민 토스예요. 자, 그다음에 나도현 선수 진영 6시 비춰 주세요. 예, 테라. 야. 조용호 거기다, 선수. 거기다가 네, 5시 6시로 위치도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 조용호 선수는 프로토스. 야. 어. 일단 저그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어, 그렇긴 해도 이토스 1테란도 예, 네, 거기다가 센터로 지금 잘 모이는 네. 어, 이런 형태로 그 어, 6시, 7시, 에, 그리고 5시로 위치를 했기 때문에 어, 강민, 나도현, 네. 조용호 선수 쪽이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게다가 진영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위쪽 진영, 위쪽 반을 이렇게 한 3분의 2쯤 갈라서 위쪽은 홍진호, 변길섭, 김성재, 아래쪽은 조용호, 나도현, 강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홍진호 선수가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을 네. 상대방의 종족과 예, 위치를 전부 알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렇죠, 그렇죠. 사실 어, 이 경기 시작 전에 네.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강민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팀플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홍진호 선수도 어, 내가 있는 팀이 앉을 것 같다.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말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일단 홍진호 선수의 테라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홍진호 선수가 얼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은 아우, 그러니까. 야우, 일단 투토스 되는 네. 거 봐요. 어떻게 생각하면 김성재 선수의 저그하고 변길섭 선수의 저그가 빠르게 좀 예, 저글링들을 확보해가지고 아~ 예, 프로토스 한 집을 좀 털고 시작을 해야 되는 아, 예. 저는 그 본인들이 투토스라고 이렇게 어, 페이크를 놓는 줄 알았더니 상대가 지금 투토스라고 강민 조용호 선수 투토스라는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또 예. 오버로드가 있기 때문에 예. 정찰도 조금 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 어, 왜 해필 테라 자 변길섭 선수의 저글링이에요. 변길섭 예. 선수 오유 두들기다 많네요. 아 이거는 예, 예 뭐 예, 저글링들이 뭐 이러고 있는 동안에 예, 홍진호 선수가 그냥 테크트를 올려버리고 벌처를 확보하는 예, 이런 전략을 쓸 수 있기는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 타이밍이 조용하네요. 양방 작전 김성재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호흡이 좋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일단 조용호 선수의 예. 경력을 좀 줄였어요. 예. 자, 조용호 선수 지역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상대가 투저그인 걸 알았으면은 질럿들이 센터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요. 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조금 들고 예.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끌면서도 약간 홍진호 선수를 밀어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벌처나 이렇게 바이오닉을 메카닉 체제인가요 홍진호 선수? 어 오. 일단은 예. 벌처나요 벌처? 예, 나도현 선수가 벌처라는 게 뽑았고 아, 예. 아 홍진호는 바이오닉. 예, 바이오닉이군요. 아, 바이오닉. 예. 자 조용호 선수 진영 쪽에 지금 불 났습니다. 네 조용호 선수 프로토스가 지금 캐논을 짓고 있긴 한데 네, 변길섭 네, 선수가 공격적인 건 좋기는 한데 네, 좁은 지역에서 저글링들이 질럿하고 싸우고는 좀 네, 실책이었고요. 나도현 선수도 네, 네, 공격만 하다 보니까 네. 본진을 못 봤어요. 자, 강민도 지금 김성재 선수 지금 계속 네. 들어만 가요. 네. 공격만 해요. 자 일단 수비는 안 하니까 아무 도와주는 건 안 해요. 이건 뭐 예. 도와주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단 공격만 해요. 네, 저글링 보고 신발 떼고 있다가. 네. 뭐. 김성재 네. 선수도 주종족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공격에만 많이 신경을 쓰고 아, 있었습니다. 아, 강민 캐리 욕심. 약간 지금 롤 쪽으로 네. 많이 좀 어, 경기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롤 같은 성향에 그치. 강민 선수 특히나 그런 게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자, 이래 아. 이래서 캐리하겠습니까, 강민? 자, 이거는 아. 이거는. 예, 경기 캐리를 잘하면 홍진호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긴 드는데 네네. 아, 근데 나도현 선수가 벌초 양산 체제로 들어갔군요. 네, 팩토리 많아요. 네, 팀 플레이에서 테란이 벌초 양산 체제가 갖춰지게 되면 진짜 지옥이죠, 지옥 상대 팀은. 자, 일단 홍진호 선수 모이자. 네. 근데
푸저그가 초반에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에 힘으로 가면 그럼요. 강민 선수 팀, 조용호 나도현 팀이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투쿠토의 원테랑. 네,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면은 네, 나도현 선수가 마린을 모으고 홍진호가 벌처를 모았다. 네. 네,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홍진호가 네. 지금 마린이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조용호 선수의 그 프로토스가. 오히려 강민 선수보다도 되게 강력한 힘을 좀 보여주네요. 아니 조용호 선수는 초반에 타격도 많이 입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색적 저글링 러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막았죠. 그렇죠. 근데 병기석 선수의 저글링들이 보면 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색 저글링이 프로토스 안지펄로 들어갔을 때 게이트웨이 터질 때까지 치는 게 최악이거든요. 네. 근데 병기섭 저글링이 그 짓을 했어.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 김성재 선수 진영 쪽도 타격이 지금 크고요. 네 이게 종족이 바뀌니까 확실히 좀 성향들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논 기간도 있는데 거기에 종족까지 바뀌어버리니까 네. 더더욱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강민 선수 프로보노라요. 네. 제가 사실 옛날에 그 강민 선수 날라 강민 선수를 팬으로서 지켜볼 때는 저런 거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항상 완벽주의자였었는데. 아, 맞아요. 몸상가가 네. 어디 어디지 모르는. 네, 홍진호의 병력 점점 많아지고요. 아, 머리 미딕. 홍진호 선수의 머리 미딕. 예.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끊겼습니다. 완벽하게 싸먹혔어요. 네. 자, 5시. 예.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색 저그가 초반에. 포스 한 집을 못하면 거의 신고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나도현 선수가 이제는 정말 판을 치게 생겼네요. 그렇죠. 졌다. 예, 이렇게 네. 문을 소리합니다. 병길섭 선수가 키윽키윽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저런 채팅도 하시는군요. 원래도 잘 웃지 않는데 네네. 나이 먹어서 그렇대잖아요. 예. 정말 유해졌어요. 자, 조용호 선수가 네. 초반에 그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던 게 지금 조용호 나도현 강민 쪽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아파요. 예, 네. 아파요 여기. 나도현 선수의 오늘 두 경기가 전부 다 아쉽게 패배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팀플에서는 네, 네. 완벽하게 좀 팀플에서는 내가 에이스다. 네. 뭐 이렇게 다 죽고 있냐고 지금 홍진호 선수가 볼면서 놀랍니다. 네. 약간 벌처. 좀 남핑계 되는 느낌이 나는데요. 네. 네, 벌처로 뭐 이러면 보병 유닛들 잡는 거로 이제 신내는 거 좋긴 좋은데 성급 컬러니 두드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 홍테란 네, 아직까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레딕이 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네. 아.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좀 힘들긴 힘들었겠으나. 네. 아 우리가 투저그에 내가 원테란이다. 그러면 저그가 저글링으로 초반에 판을 휘젓고 조금 나중에 힘이 네. 부족해지더라도. 네. 네. 메딕 두 마리, 메딕 두 마리. 네, 홍진호 뒤에 숨었네요. 엉성.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벌처를 모으는 벌처.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였죠. 네. 다이오닉에게 정말 죽음과도 같은 벌처. 아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아, 확실히 이제 상성에서 유닛상 좀 많이 갈리고 있는 타이밍이고. 아 탱크까지 왔어요, 탱크까지. 야 나도요. 야 홍진호 선수 진영적으로. 이제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네. 성향 불러요. 다 빼줘야 돼요. 나도현 선수가 복수해야 돼요. 나도현 선수가 복수 좀 한 개 좀 비켜주세요. 죽어. 죽어. 네, 앞선 세트의 그 아쉬움이 어우 정말 진하게 배어있는 네, 한 단어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죠. 대기실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나도현 선수가. 아 진짜 이기고 싶었구나. 야, 네. 홍진호 선수도 네. 끝끝내 지지를 안 치고 SCB 달라붙어서 네. 싸우고 있어요. 네. 아, 그게 그렇게 좋아. 야, 템플러. 아니 혹시 하이 템플러 머물러나요? 엄마, 아 그렇죠. 오늘 다 지고 가면 나도현 선수도 엄마 어머 그렇죠. 이렇게 보기 좀 했을 텐데. 지지 나왔네요. 지지 일단 네, 지지, 홍진호 선수 지지. 네, 경기 끝났습니다. 강민, 나도현, 조용호. 팀플 승리! 특히나 앞서서 나도현 선수가 홍진호 선수에게 당했던 네, 그 아쉬움을 팀플에서 강민 경기는 안 그러면서 표정을 엄청 진지해요. 아직까지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의한 플레이스요 아직도. 자 나도현 선수 저대로라면 전부 건물까지 다 부술 기세. 네네. 야 그래도 어쨌든 나도현 선수가 팀플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고 강민 선수도 확실히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경기에서도 네, 깔끔한 모습 보여줬네요.
진짜 강민 선수는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팀플에서 승리를 거뒀고. 자, 좀 후적을 원태한 쪽이 어떻게 생각하면 종족적으로는 그러니까 위치는 강민 나도현 최영호가 위치는 좋았지만 종족적으로는 투적 원태한이 나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팀플을 많이 해봤던 이런 선수들 같았을 밀었을 거예요. 네, 최영호 선수의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팀플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 중기 예전에 중기할 때는 그랬습니다만 대의전보다 팀플 경기가 오히려 더 빨리 끝나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플 경기 정말 순식간에 저희가 아마 진영 확인하는 시간이 더 길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선정 해설. 아니 근데 네네. 함께한 시간에 비해서 중계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실 이벤트 전 해설도 되게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저는 또 이제 남은 경기 세 경기 저희 뒤에 서서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누구를 응원하나요? 홍진호 선수는 아니에요. 네, 사실 나도현 선수를 많이 응원했는데 아쉽네요. 예, 애들 뭐 팀플에서 분풀이 냈으니까 예. 자, 앞으로 성경종 해설도 콩두 컴퍼니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성경종 해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강민 선수하고 변길섭 선수가 잠시 후에 준비합니다. 잠시 후에 다섯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